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라면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상 라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일단은 오뚜기에서 나온 진짜 쫄면이 있고요. 이거는 풀무원에서 나온 탱탱 비빔 쫄면을 가져와 봤어요.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이런 비빔면 같은 종류의 라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쫄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으로 이제 쫄면 형태로 나왔는데 맛이 어떤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쫄면 뜯어볼게요. 액상 스프 있고요, 건더기 스프 있습니다. 탱탱 비빔 쫄면도 액체 스프랑 건더기 스프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요, 이제 탱탱 비빔 쫄면은 튀기지 않고 생면식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두 개의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탱탱 비빔 쫄면이고요. 이쪽은 진짜 쫄면이에요. 양은 비슷한 것 같고, 색깔은 면이 이쪽은 많이 노랗죠. 노란 편이고, 이쪽은 투명 색깔. 그러니까 비빔면의 색깔이랑 흡사하네요. 일단 비벼서 먹어볼게요. 이쪽 거부터. 탱탱 비빔 쫄면입니다. 뭔가 면이 탱탱한 것 같아요. 탱탱해요. 진짜 쫄면. 그러니까 이쪽은 면이 노라니까 색감이 조금 주황빛을 띠고, 이쪽은 되게 빨간 느낌. 진짜 쫄면이 훨씬 빨간 느낌. 비빔 쫄면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비빔면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면이 진짜 탱탱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쫄면 한번 먹어볼게요. 색깔이 빨개요. 근데 좀 매운 것 같아요. 이쪽 게 훨씬 매워요. 이거 맵다. 계란을 먹어야죠. 확실히 탱탱해. 이쪽 게 훨씬 진짜 진짜 쫄면은 매워요. 그래서 매운 것도 참치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참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참치랑 참치에 같이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참치 얹으니까 훨씬 덜 맵고 맛있는 참치탕 같아요. 진짜 뽑냐? 이 있잖아요, 남은 양념에 참치가 묻었잖아요? 고추 참치 맛나. 고추 참치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 네, 다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쫄면 두 가지 먹어봤어요. 뭐죠? 네, 오뚜기에서 나온 진짜 쫄면하고 풀무원의 탱탱 비빔 쫄면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오늘 먹어봤어요. 둘다 맛있었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쫄면을 추천하고요.
좀 일반적인 맵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탱탱 비빔 쫄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자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